자,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축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당연히 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것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네. 또 FOMC 회의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매수 물량이 없었던 오늘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FOMC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이 코멘트를 하지 않는 이상 제한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 실적주 위주로 뭐 삼성전기처럼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 위주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장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코스닥 장세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지금 상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천선이 무너졌어요. 네. 요거를 이제 우리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전문가분도 계셨거든요. 저는 일단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코스닥이 먼저 코스피보다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랠리를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분간은 코스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양 시장의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내려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위치에서 횡보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아마 기다렸다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예상 지수 밴드 좀 코스피 코스닥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뭐 하단 3160포인트까지 이제 만약에 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단은 3160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네. 그 이하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승한다면 1차적으로는 뭐 3190포인트를 잡아드리겠는데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이 3266포인트 이번에는 돌파하러 가는 그러한 강한 힘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 얘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시간이 네. 조금 남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또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건설주, 조선주, 해운주가 지금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2분기, 3분기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건설주들 좋다. 매력 네. 포인트가 많다. 대신에 이제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GS건설, 현대건설처럼 이제 초대형 건설주사들도 있지만 이제 중소형주로 보게 되면 뭐 DENC 라든지 DL 이러한 그룹들이 있는데 일단 앞서서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 먼저 시세를 냈습니다. 네. 지금 먼저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차익매도 물량이 나올 때 이제 중소형 단에 있는 DL이라든지 DLENC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네. 저는 순환매 장세에서 중장기적으로 섹터 전체에 대한 비유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조정 시에 매수만 한다면 고점에서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만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올 한 해 굉장히 건설주들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R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